헝그리의 TV. 대작 MMORPG로 기대를 모은 신작 온라인 게임 파이널 판타지 14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아이덴티티 모바일은 대작 MMORPG 파이널 판타지 14의 서비스 경과사항을 공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전 오픈 이후 일평균 25만 명의 유저가 게임에 접속한다고 하고요. 한 명당 일평균 플레이 타임도 313분으로 접속한 이용자들은 보통 하루에 5시간가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방 게임 트래픽 분석 업체 게임트릭스가 집계한 PC방 점유율 순위에서도 파이널 판타지 14의 성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4일 사전 오픈 이후 1일 총 사용 시간은 일평균 10만 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도 약 150여 분으로 약 2시간 반 정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가 초반 흥행을 유지하는 비결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RPG,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유명세 때문일 테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콘텐츠와 높은 완성도를 갖춘 대작 PC MMORPG라는 점도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덴티티 모바일은 오는 9월 20일까지 불꽃 축제를 즐겨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